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3, 2, 1, 고! 슈!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잉현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들, 쥐늑대님과 함께 지어볼 콘텐츠는요, 오늘 건축 콘텐츠인데, 바로, 팽이 대 팽입니다. 팽이! 하지만 오늘은 이 용암과, 물블럭을 이용해서 오늘 용암팽이와 물팽이를 지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경기장에서 네, 팽이로 배틀까지 해볼거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러면 바로 용암팽이를 지어보고 물팽이를 한번 지어보죠. 지을때님 알겠습니다. 솔직히 이겸배님, 네네네, 이기신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소리세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그 사실 이현님 유튜브 여러분들은 모르실 수 있겠지만 잉여맨님이랑 저랑은 이 건축 대결로 진짜 많이 싸웠어요, 여태까지. 아, 그럼요. 진짜 치열하게 싸웠죠. 누가 더 잘 짓냐, 건축을. 내가 더 잘하는 것 같다. 형은 못 짓는다, 그렇죠. 뭐 이렇게 말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제가 동생이라서 그냥 넘어가 주는 거지. 동생만 아니었으면 그냥 제가 이겼을 텐데. 네? 좀 봐주는 것도 있어요, 동생이라서. 그 패배자들은 항상 그 변명권을 생각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 아, 그래요? 아, 네. 근데 뭐 잉여맨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죠 뭐, 그쵸? 아, 네. 그렇게, 네, 맞아요. 네, 맞아야죠. 자, 오늘은 제 사랑하는 동생을 위해서 오늘 꼭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큰일 났는데 여러분들 괜찮겠죠? 아, 이거 용암팽이 좀 어려운데 모양이 별로 안 이쁘... 색깔이 별로 이거 안 이쁜 것 같기도 하고. 아, 파이팅 하십시오. 저는 뭐 잘 지어갑니다. 네, 하지만 저도 오늘 열심히 해볼게요. 네. 아, 그러면 당연히 열심히 하셔야죠. 누굴 상대하시는 건데? 아, 쥐늑대님을. 어? 아, 나 갑자기 괜찮아졌어. 어, 이뻐졌어. 하지만 이뻐졌어. 어차피 승자는 지읒대라는 거. 잘 모르시나 본데. 좀 잘 짓나 봐요, 주일대님. 아, 그럼요. 저는 항상 최고예요. 아, 최고였다. 지금도 최고고. 저는 1등이 아니면 참을 수 없어요. 어, 완벽주의자. 아, 1등이 아니면은 집어 던진다. 네, 저는 누가 제 앞에 있는 걸 참을 수 없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게. 근데 님 학교 다닐 때 그 학교 그 성적은 뒤였잖아요, 항상. 그쵸. 하지만 앞에서 1등이 아니라면 뒤에서 1등이다. 아, 아이고, 어쩐지 꼴등을 맨날 하시더라고. 정말 누가 제 앞에 있거나 제 뒤에 있는 거 참을 수 없어요. 아, 참을 수 없어서 그래서 항상 그렇게 공부를 안 하셨군요. 아, 공부를 안 한 게 아니라 다 사실 정답은 알고 있죠. 정답은 알고 있지만 이제 제 맨 뒤에 있는 게 좋아서. 아, 역시 주인님 남다르시네요. 자, 여기 어째 진행도는 어떻게 되셨나요? 아, 저는 지금 글쎄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아, 네. 일단 열심히는 짓고 있습니다, 제가. 근데 약간 네, 이쁘지 않아요. 아직 만족할 수 없어요. 아, 저는 뭐 네, 잘 지어져 가네요. 아, 오늘 주인들한테 지는 거 아니야 이거? 불안한데? 근데 저는 언제든지 잘 지었어요, 최선을 다해서. 아, 최선을. 네, 그럼 저는 최선을 안 다했다는 겁니까? 아, 잉여맨님 최선을 다했지만 쥐익대한테 미치지 않았다. 아, 최선과 최선이 붙었지만 내가 어쩔 수 없이 진 거다. 그렇죠. 아, 정말 아름다운 팽이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 벌써 이렇게 완성을 시키셨다? 아, 지금 마무리 작업 중입니다. 아, 이거 주인님 열심히 하셨나보네. 자신감 있는 목소리가 보기 좋아요. 아, 진짜 잘했어요 이번에. 아, 오케이. 아, 기대해도 될까요? 아, 기대 많이 하세요, 진짜로. 아, 이거 여러분들 이거 진짜 너무 자신 있는데요? 와, 제가 생각해보니까
왜 제가 용암으로 오늘 펭귄을 짓고 싶었는지 알 것 같아요. 아 왜죠? 제가 쥐늑대님을 너무 좋아해요. 제 뜨거운 마음이었죠. 네. 그러면은 제가 잉여님의 마음을 식혀드리기 위해서 물을 네 물로 끼얹어 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면 단단해지거든요? 아 네. 저희 마음이 이제 변치 않다는 마음으로 그런 건가요? 아 그러면 마음이 단단해지지 않고 아 네. 저는 다 지웠습니다. 다 지웠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좀 기다리고 계세요. 네. 야 이거 진짜 잘 지웠는데? 자 여러분들 저도 약간 열심히 짓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아 근데 저도 오늘 나쁘지 않아요. 너무 잘 지은 것 같아요 저도 오늘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약간 느낌이다. 좀 느끼셨을 거예요. 아 오늘 좀 잉여맨님 좀 잘 지었는데? 이러고 야 나 너무 잘 지은 거 아니야? 이거 잠깐만 나 이거 짓다 계속 짓다 보니까 이게 놀랍네? 내가 너무 잘 지어가지고 여러분들 아까 자신감 없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역대급인데? 됐다 됐다 저 팽이 자 여러분들 이제 제가 팽이의 모든 인테리어를 마쳤습니다. 자 이제 주니대님 팽이랑 제 팽이가 누가 더 잘 지었는지 오늘 한번 내기를 해볼 건데요. 자 진짜 돌아가는 팽이니까 여러분들 돌아가는 모습도 네 지켜봐주세요. 자 이제 한번 주니대님 붙어보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저도 열심히 잘 지었다고요. 자 그러면 제 팽이부터 먼저 보러 오시죠. 알겠습니다. 오, 빠라빠. 위에서 보세요, 위에서부터. 오, 공격적인데, 팽이가. 아, 공격적인데, 이거 봐. TNT도 있고, 용암 아닙니까, 이게 다? 오, 1, 2단에다가 아주 공격적인데요? 아, 아래 보시면은 이렇게, 엄청나요. 오, 공격적인데? 여기 딱 크리퍼도 있고, 터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지. 어, 괜찮은데 나쁘지 않은데? 아 멋있어 멋있어 진짜 멋있어. 아 하지만 제 팽이는 변신 기능이 있습니다. 변신 변신을 한다고 팽이가? 공격 수비 다 할 수 있는 변신. 야 실화야 실화냐? 어 야 팽이가 변신을 한다고? 네. 야 봐야겠네. 지금 방어태든 지금 방어태드니까 한번 보러 오시죠. 아 네 어 뭐야 이거? 뭐야 이게? 자 지금은 이 팽 방어태드입니다. 방어하고 있는 뭐 그런 팽인가요 지금? 네, 지금은 방어태세고요. 공격태세 보실래요? 오, 멋있는데? 잠깐만. 자세히 좀 보겠습니다. 오. 아, 지금은 방어하는 모습이다, 팽이가. 그쵸, 여기 위에서 물이 나오면서 배리어를 펼치고 있죠. 아, 물이 나오면서 배리어를 펼치고 있고, 그 다음에 공격태세는 뭐죠? 공격태세는? 네. 자, 이게 공격태세입니다. 오, 별다른 게 없지만, 어, 어쨌든, 오, 아, 디테일하네, 하나하나가, 선이, 어? 아, 정말 열심히 만들었어요, 진짜로. 오, 멋있잖아, 오. 자, 어쨌든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 제 용암팽이 대 물팽이가 싸우는 모습을 보여드릴 시간이 됐군요. 자, 팽이 꺼내세요. 자, 팽이, 팽이 먼저 꺼내시죠, 예. 자, 그럼 가라, 내 이름은 쥐세이돈. 이 바다를 지배하는 아주 강력한 신이지. 내 팽이에 영혼을 걸고 너와 싸우리라. 가라. 물의 팽이. 오 아틀란티스 블레이드. 와 굉장해. 저 팽이 지금 뭐야? 우산 같은 걸 피고 있는데? 파란 소리야? 뭐야? 배리어를 펼치고 있다고? 야 이거 그거 분수대 아닙니까? 분수대 물이 막 뿜어져 나오고 아니야. 있습니다. 야 멋있네. 배리어를 펼치고 있다고? 자 나와라 나의 제팽이도 보시죠 주이대쿤. 응? 나와라 뭐지? 나의 어둠 같은 빨간 어둠. 나와라 용암팽이. 와 왜 이렇게 작아 나. 자 좋았어. 자 빨리빨리 돌아라. 오 돌아라. 가라 물대포 하이드로 퍼프. 가라 불꽃 발사. 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팽이 배틀을 좀 떠봤네요. 자 어쨌든 승패는 여러분들이 정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위에 보시면 카드 보이시죠? 카드에다가 카드에서 누가 더 잘 지었는지 누가 더 팽이답고 누가 더 멋있는 팽인지 여러분들 투표해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해주면 감사하고 투표 꼭 해주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빠빠.